자, 이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주입니다. 오늘이 3월 24일이니까요. 3월 22일 날 구속됐습니다. 밤에 구속. 제가 이 사주를 한번 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통변했냐면, 암국중에 사주 통변 53번째에 날짜가 언제냐면 2017년 10월 26일입니다. 이때 사주 통변 올렸습니다. 이때 올리면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 2018년에 검찰 조사 받는다. 그리고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거의 구속된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주통변 10월 26일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때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니까 약 한 5개월 전에 이미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예언했다. 뭐 최근에 이제 구속될 분위기로 막 돌아가니까 요술인들 중에 뭐 구속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5개월 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주를 통변할 당시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받는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 아, 이제 운명이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2018년에는 이분은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 왜 구속됐느냐에 대한 설명도 지난번에 좀 곁들여 놨습니다만은, 오늘은 구속 사유, 뭐 제목에 대한 사유가 아니고요, 사주학적으로 왜 구속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데 대한, 그게 대한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정리 요약해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사주가 격이 성격 때문이냐 학계 때문이냐, 뭐 격이 어떠냐 저떠냐 이런 얘기는 이미 제가 10월 26일날 작년 10월 26일날 통변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 사주에서 뭘 보고는 당신이 구속된다고 예언을 했고 검찰 조사한다고 예언을 했느냐, 그게 궁금하다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요약해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구속된다는 것은, 구속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주로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첫째는 형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형 받는 형, 형사를 외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구속될 수가 있어요. 언제 구속됐냐면은, 정관이 합급, 정관 합을 하거나 합충 될 때, 지지에서 합충되는 건 좀 훨씬 덜합니다. 그렇지만 정관에 합충되는 것을 막아주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고초를 겪게 됩니다. 구속되느냐의 개념은 아니다 하더라도, 구속되는 것 이상, 정말로 하자면 형살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을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형살이 왔을 때, 큰 질병을 앓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혹은, 엄청난 돈을, 점으로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감옥에 가 있을 정도로, 감옥에 가실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고전에서는 형살이라고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급살. 자, 네 번째는 망신살.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가 그 통변 올린 게 있습니다. 올렸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길면 5년, 짧으면 2년 받는다 그랬는데 5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언제 나올 건가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 나오거나 아니면 2020년에 나온다 했는데 2018년에 풀려났습니다. 입춘 바로 다음날, 2월 5일날 풀려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재용 부장의 망신살에 의해서 구속된 사례에 들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는 편관이 강의질 때입니다. 이때 구속이 됩니다. 자, 이때 구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의 작용에 의해서 구속이 됐느냐? 형사작용에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자, 형사작용은 제가 좀 이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정관이 내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운에서 들어와서 정관과 합을 해버리든지, 혹은 운에서 들어와서 정관을 충해버려서 정관이 깨질 때입니다. 정관이 깨지면, 그때, 충될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관이 깨질 때야. 그때만 그렇게 됩니다. 또 내 사주에 정관이 없는데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의 운에서 정관이 들어오면서 내 사주에 어느 구성원하고 합을 해버린다든가 일감을 하고 나면 괜찮아요. 일감을 해야 다른 것과 합을 해버렸을 때는 그때도 구속사유에 들어간다. 또 운에서 들어오는 정관이 내 사주에서 깰 때, 간목이 정관이 내 사주에 경금이 빳빳이 살아있을 때는 상관경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네, 그럴 때 경우에도 구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살이 들어올 때, 망신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편관이 강해질 때, 이때가 바로 구속되는 이유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빼놓고, 자, 형살. 형살이 어떻게 작용하고, 형살이 그러면 있으면, 내 사주에, 그 사람 사주에 형살이 있는데, 일평생 무탈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 운에서 형살을 만들고 들어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형살의 기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하는 얘기는,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매번 실패하게 된다. 자, 우리가 행사를 자, 행사를 자, 인사형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사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술미형이 있어요. 다섯 번째, 자묘형이 있어요. 행사는 총 다섯 개로 분류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사주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사주가 다 형살 작용을 겪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살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 형살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 인사형은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지느냐? 인오속이라는 화의 삼합과, 그 다음에 사음이라는 화국, 화의 방합이 만났을 때, 여기서 인사, 형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왜? 강한 것끼리 만나면 뭔가 깨지도 충돌해가지고 박살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 형을 그럼 뭐가 방해 전환할까요? 반드시 인사, 형은 화가 강할 때.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인사, 형은 화가 강하지 않으면 형살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포인트입니다. 자, 사신형은 뭘로,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유축이라는 금국의 삼합과,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는 금국의 방합이 만나서 사신형살을 만들어냈다. 이건 권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 금이 강할 때 사신형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축술형은 어떤가? 형이 축술형, 축
개인의 신기가 기가 있고요. 지장 간에 신정무가 있어요. 춤은 수직으로 춤을 합니다. 그러면 형은 대각선을 한다. 어떻게 대각선? 축 중에 해자축의 축을 축 중에 개수가 개수가 술 중에 뭐를 향하느냐? 정화를 향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형을 하는 놈이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형을 받는 놈이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형을 하는 놈이 힘이 있어야 돼? 그러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설령은 결국은 수가 강할 때 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술명은 술명은 신정인데 지장간에 정을기가 됩니다. 그럼 술명은 가을 계절의 술토가 미토를 향합니다. 그럼 그 중에 뭐가 하냐? 술 중에 신금이 가을에 이제 몰락해가는 을목을 향하는 것이다. 을목. 자,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향하다니까 뭐가 강해 되겠어요? 이거는 역시 금이 강해. 그럼 자매는 뭐 어떤 원리죠? 자매는 저런 원리와 다르게 자매는 순수한 물이 순수한 정류수가 명명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경제를 해도요 정류수를 가지고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는 얼마에 딱 죽습니다. 예,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경제를 할 때도 거기에 영양분을 타요. 타서 수경제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묘목 입장에서 보니까 묘목이 자수를 향하는 게 아니고 자수가 묘목을 향하는데 묘목 입장에서 보니까 분명히 나를 시험을 해. 수션모하고 있어요. 수션모하고 있는데 내가 정을 바라보니까 내가 죽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 네? 그래서 이 자수는 우리가 물상관에서도 뭐냐면 자수는 상하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상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이 아니고 산하로 흐르는 물, 그 어떤 물일까요? 저는 말하면 지상의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수증으로 올라갔다가 구름에 되었다가 다시 수증으로 떨어지는 이 물을 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빗물이 딱 땅바닥에 떨어질 때 올라갔다가 내려올 동안은 정류수입니다. 떨어지면서 흙과 만나면서 거기에서 순수한 물이 순수하지 못한 물로 바뀔 뿐 빗물이 그냥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정류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한 물이 묘목을 향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물이 묘목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까요? 이 물이 이게 또 소가 강할 때 수가 강할 때 작용한다. 이게 행사 원리예요. 행사 원리입니다. 그리고 행사는 항상 십수다. 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자, 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십수와 십수가 뭐냐? 십수는 공망수단 말이에요. 공망수. 숫자가 공망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 질 때도 10, 20으로 떨어지게 이름을 획수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공망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자매형이 되려면 자, 이 묘에서 세가지고 자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행사를 됩니다. 자, 술미형은 자 술토에 지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역시 행사를 합니다.
자, 축소면 어떻게 되나? 축소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열 번째. 자, 사시면, 자, 싱글의 셈이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 번째 해당돼. 자, 인사형도 마찬가지. 인사형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항상 열 번째 부딪히는 것끼리 형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사는 십수다. 즉, 공방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사에 대한 우리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다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럼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자, 봅시다. 자, 금년에 78살 들어왔어요. 임대원 들어왔습니다. 자, 임수대원. 임수대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가 삼각기. 월치 식신에서 임수가 통합, 여기 네 개의 식신이요. 자, 삼각계대 식신격은 경망에 있는 것, 길격은 경망에 있어도 괜찮은데, 흉격은 경망에 있으면 파괴입니다. 경망에 있으면 파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각계대에 격이 없잖아요. 격이. 삼각계 용신, 용신이 없으면 파괴. 식신, 길격은 용신이 없어도 파괴가 아니지만, 흉격은 용신이 없으면 파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자 임대원에 와 있습니다. 임대원은 무술령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술령. 자, 무토가 들어와서 상관 패인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격은 세월에서 논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격은 대원에서만 논하지 세월에서 논하지는 않는데 일단 세월에서 그래도 상관 패인 모양을 갖췄다는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내면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술토가 여기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술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금년은 축술 형살이 들어오는 해다. 자, 축술 형살이 되려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수가 가야 된다고 수가. 수가. 그래서 이 사주는 자월이에요, 자월. 자월에 또 축토로 수가 강하게 더 만들어줍니다. 자, 자월이라는, 이게 월지라는 것은 태어날 한계가 있어요. 월지는 수가 한 개만 있어도 강한 놈입니다. 그때는. 개수가 많다고, 이게 월지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자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사주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월이 자월이야. 월이 자월이라는 것은 추워. 응? 수왕지절이야, 수왕지절. 그래서 이 수왕지절에 축토가 술토를 만나니까, 형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살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금년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자, 언제 풀려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은 좀 뒤치켜봐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형살이 지금 형살이 또 작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임수대운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금년은 어찌됐든 금년은 못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금년은 못 나온다. 금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양력으로 말하면 2019년 2월 4일 이전에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의 또 특성이 하나죠. 여러분들 이 사주 보면 청간에 비겁이 쭉 있어요. 청간 비겁. 비겁이 당한 사람들은 남을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는 저런 경우에는 남편이 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남자 사주에 저런 경우는 사람을 믿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랫사람이 제대로 믿어주진 않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또 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한테 한번 믿었으면, 내가 아랫사람을 썼으면, 끝까지 한번 좀 믿고, 나를 믿고 따르게끔 이렇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아랫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이 사주의 특성에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수대원은 지금 조어가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꽁꽁 얼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수대원 4, 5, 6, 7, 8 금년 지나기가 금년은 이빨 이 민간 대통령이 출소하기가 어렵다. 거의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년은 어찌됐든 감옥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왜 구속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